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겼던 환자를 의료진이 다시 수술대 위에 눕힙니다.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호흡부터 살핍니다. 무슨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한 걸까? 예, 누구입니다? 네, 저희 오늘 테스트할 거예요. 의식 있어요? 조금이요. 의견이 다 있어요. 성형외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빠른 응급처치로 심장이 멎은 지 2분 만에 회복되긴 했지만 환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주변에 커튼을 쳐놔놓고 심폐를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막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마음이 준비하라 하더라고. 마음이 좀 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기급을 했죠. 너무너무 보는 게 고통스러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정도 만들어내기까지는 진짜 500분 넘게 봤거든요. 일반적인 안면 윤곽술에서 나올 수 있는 출혈인가요?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 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 윤곽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 거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그래서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 앉아 있네요. 면허 의료용 이의를 했거든 그 안에서 간호조무사가 그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진실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 사실 무면 의료 행위를 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고 날 일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판결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술실이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좀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물증이 있어서 이렇게 내 근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물증이 없어서 대부분까지 폐쇄해가지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참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낳자마자 아이는 무호흡 상태였고요. 아이는 심폐소생하고 난 다음에 입원 30초 후에 이제 숨을 쉬었고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아가씨 인사부터 길 찾아보자. 자 여기 보고 어떤 거야? 지금 현재 24개월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거는 거의 8개월 정도 수준이라고. 내려서? 고위험 산모실에 2주 조금 넘게 입원해 있을 때 저 아이 심장 박동이 제가 느끼기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초음파를 한참을 확인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교수님께서 간호사에게
아직 안 왔어. 물어보니까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산모님 마취 없이 수술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마취 없이 수술한 경험이 한번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수술실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울면서 죄송하다고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교수님이 막 우셔서 순간 좀 깜짝 놀랐죠. 네, 낳자마자 아이는 무호흡 상태였고요. 아이는 심폐소생하고 난 다음에 2분 30초 후에 이제 숨을 쉬었고 8개월 때 찍은 MRI에서는 태어났을 때 뇌출혈 부분만 좀 있다고 하고 수초화 지연만 있다고 해서 운동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라고 좀 늦댈 거라고만 얘기를 듣고 인 상태였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직접적인 말을 저에게 막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몰랐냐고. 이거 나머지 이번에 제가 이상이 없다는 거. 산전 관찰이나 간호사실에는 40분? 45분? 거의 50분 정도 늦는 시간대로 호출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는 좀 잘못된 부분인데 의료소송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16년도 말부터 의료소송을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수술실 안에서의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 20대 국회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 피해자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 거의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 특정 집단에 밀려서 이 법안이 성사한다고 하면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다음에 어떤 것을 좀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임위 내에는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갑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가결이 되면 마침내 온전한 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MBC PD수첩에서 왔는데요. 네. 네. 이 환자의 권리와 네. 의사의 진료권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약간 이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네. 영역이니까 거기까지 좀 네. 논의해서 네. 서둘러야 되겠지만은 그런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의료계를 대변할 건 아니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상 유례 없는 제도를 왜 대한민국에서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환자들 내에서도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속상 과정과 사회적 동의 과정들이 필요한 문제여서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이다. 수술실 CCTV 관련 가는 법도 실제로 수술실에 CCTV를 대부분의 병원들이 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방어형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그 방어형으로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맞겠죠. 훨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국회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법안, 뭐 저희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예민한 법안이 한번 나오고 나면 의원실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경우들 아마 경험한 의원실 여러 대 있을 겁니다. 세력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기득권을 위한 정치잖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선거 때는 표를 구걸하면서 그 표를 얻어가지고는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너무 비겁하잖아요.